이번 시간은 유전공학 기술 중에 네 번째 세포융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융합, 지금까지 뭐 배웠냐면 유전자 재조합, 전기영동, PCR 이거 배웠어. 이제 네 번째 세포융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융합은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름에서 나온 그대로야. 세포 두 개를 합치는 거야. 이해되겠어?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유전자 재조합은 세포가 있고요, 핵이 있고 DNA가 있으면 DNA 중에 내가 원하는 일부만, 극히 일부만, 요것만, 요만큼만 다른 생물한테 집어넣어가지고 뭔가를 변화를 주는 건데, 세포융합은 이런 게 아닙니다. 세포융합은 두 개의 세포를 섞어버리는 거야. 섞어서 이 얘의 특징과, 여기서 얘기하면 감자의 특징과 토마토의 특징을 동시에 갖는 요와 같은 생물을 만드는 거죠. 동물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쓰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쉽진 않은데 식물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잘 활용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단 세포를 섞으려면 식물이 뭐가 있어? 식물은 세포 벽이 있어. 벽이. 예, 빨간색보다 흰색이 잘 보이죠? 흰색으로 쓸게요. 세포 벽이 있어요. 벽이 있으니까 이 벽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지지가 않아요. 두 개가. 그러니까 일단 뭐를 하냐면 벽을 제거합니다. 벽을 제거해. 그러면 이렇게, 이건 세포막이고요. A, B. 이것도 세포벽이고, 이거 세포막. 이거는 마치 뭐 같냐면 동물세포 같아진 거야. 외형상 동글동글해졌고 벽이 사라졌어. 그죠? 이 두 개를 전기충격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자극을 주면 융합됩니다. 세포가 합쳐져. 이렇게 세포가 합쳐지면서 핵이 합쳐져 버립니다. 2N이면 4N이 돼버리는 거야. 완전히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세포분열을 잘 시켜가지고 조직배양을, 물론 성공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한 번 한다고 막 다 되는 거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 성공하는 게 한두 개씩 있는 거죠. 그러면 잘 섞여야 돼, 이것도. 그죠? 위에는 감자, 밑에는 토마토, 이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치? 근데 위에는 토마토, 밑에는 감자, 그러면 요와 같은 생물이 생기는 겁니다. 토마토도 달리고 감자도 달리는, 이와 같은 두 개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이와 같은 특징이 있는 게 바로 뭐다? 세포융합입니다. 식물에서는 이와 같고요. 동물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동물의 예를 들기 전에 일단 항원결정 부위라는 말, 요거부터 해결을 해볼게요. 항원결정기, 그냥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항원결정 부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균이 들어왔어. 자, A라고 하는 세균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세균을, 사람 몸에 들어왔으니까 이 세균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세균이 엄청나게 큰데 이거 전체를 잡을 수 있는 이런 항체 같은 거 없어요. 어떤 게 항체를 만들 수 있냐면, 세균 표면에 여러 가지 물질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물질, 그 다음에 세 가지만 합시다. 이런 물질들이 있어. 이런 물질 중에서 항체를 만드는 그런 물질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요 동그란 물질에 대해서 항체가 만들어져. 이렇게. 세모난 물질에 대해서는 항체가 안 만들어지고요. 네모난 물질에 대해서도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렇다라고 할 때, 요 동그란 물질, 네모난 물질, 여기를 항원을 만드는 부위, 그래서 항원 결정기라고 부릅니다.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하나의 세균에는 항원 결정기가 많겠죠? 그러면 하나의 항원 결정기마다 하나의 항체가 달라붙습니다. 정리되겠어? 하나의 항원 결정기마다, 자, 적으면서 할게요. 한 개의 항원 결정 부위마다 한 종류의 항체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고 만들어져서 공격도 하고. 그러면 하나의 세균에는, 이 말 맞나 한번 보세요. 하나의 세균에는
수십 종류의 아니면 뭐 하여튼 많은 종류의 항체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하나의 세균에 여러 종류의 항체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이 말 맞아 틀려? 맞습니다. 세균 하나 안에 항원결정기가 굉장히 많은 거야.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항원결정기마다 하나의 항체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균 하나에도 수십 가지, 많으면 수백 가지의 항체가 동시에 관여해서 하나의 세균을 잡습니다. 일단 이 말 이해되겠죠? 요 상식을 바탕으로 요 그림 봅니다. 자, 그림 보면 항원에 집어넣었어. 항원에 집어넣으면은 요 항원 결정 부위 각각에 대해서 항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얘기야. 비림프구가 요것도 좀 자세히 설명을 조금 해보면 한 종류의 비림프구는 한 종류의 항체만 만듭니다. 그 얘기는 뭐야 이거? 세균 하나 잡으려면 항원 결정기가 여러 개고 항원 결정기에 맞는 항체가 만들어지려면 이 하나의 세균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비림프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항원이 들어가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항원 결정기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관여하는 비림프구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림프구가 각각 항체를 A항체, B항체, C항체, D항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항체가 뒤섞여 있어. 나는 요것만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막 뒤섞여 있어. 요거 정리 한번 할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비림프구를 이렇게 다양한 종류, 색깔 보이죠? 네 종류의 비림프구를 놓고, 근데 비림프구의 단점이 있어. 비림프구가 뭐냐면 요거 좀 지우고, 자, 비림프구의 단점이 뭐냐면 정상세포니까 생존 기간이 길지 않고요. 비림프구는 생존 기간이 길지 않고, 그 다음에 분열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체도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상품으로 쓰기에는 좀 많이 빈약해. 그래서 생존기간도 길고 무한히 분열하고 요런 거, 요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뭐야? 암세포야. 요거 생각한 거죠. 비림프구하고 암세포를 잘 섞으면 특정한 항체만 막 만드는? 그렇지. 특정한 항체만 막 만드는 슈퍼 비림프구를 만들 수 있겠구나. 요거 된 거죠. 그래서 섞어보는 거야. 비림프구하고 암세포하고 섞었어. 잡종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잡종세포, 특정한 항체를 만드는 것들로만 이렇게 분리를 하면 얘는 뭐야? 암세포의 특징을 가지니까 무한대로 분열해. 비림프구의 특징을 가지니까 특정한 항체만 만들어. 그래서 한 종류의 항체만 무한히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항체를 단일 클론 항체라 부릅니다. 자, 단일 클론 항체라는 얘기는 단일은 한 개란 얘기고요. 클론은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한 종류의 항체. 이게 단일 클론 항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둬야 되는 건 단일 클론 항체라는 걸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 세포 융합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만드느냐. 요렇게 만든다. 되겠죠? 요거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안티젠이라고 하면 항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원. 항원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왔는데 요거, 요 부위, 요기가 항원 결정기가 되는 거야. 항원 결정 부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지? 에피토프라고 부르는 항원 결정 부위가 돼. 그래서 요 하나의 항원 결정 부위에는 하나의 항체만 결합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요. 자, 이제 쥐한테 요 항원을 집어넣습니다. 디테일하죠? 눈 깜빡거리는 거 아파서. 자, 그러면 이 항원이 들어왔으니까 B세포들이 항체를 막 만들 텐데 요거 암세포죠? 암세포하고 세포 융합을 해요. 그래서 잡종세포가 만들어졌어. 하이브리드마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자, 이 영상 잠깐 보기 전에 아까 뭐였냐면 요런 항원,
요런 항원에 항원 결정 부위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었어. 네 개. 기억납니까? 아까 뭐 안티젠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색깔 다른 거. 하나, 둘, 셋, 넷. 여기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요런 항체들을, 요런 항체들이 있는 비세포들하고 암세포하고 섞이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비세포는 비세포마다, 여기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비세포마다 한 종류의 항체만 만들 수 있고 자기가 만들 수 있는 항체를 여기다 붙여놓습니다. 여기 붙어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게 붙어있는데 이게 형제세포로 바뀌면 바깥으로 분비할 수 있는 거야. 형제세포로 바뀌기 전에는 붙어만 있고 바깥으로 분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암세포하고, 요거 암세포, 골수암세포인데 암세포하고 섞어가지고 잡종세포를 만들었어.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잡종세포들이 세포분열을 막 해,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을 그렇지, 종류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암세포니까 무한히 분열하면서 항체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만 빼가지고 배지에 놓고 키우면 요 안에서는 한 종류의 항체만,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단일 클론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포 죽이고 항체만 딱 모으면 한 종류의 항체만 이렇게 싹 모을 수 있는 요와 같은 기술, 이게 단일 클론 항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